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립니다.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황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황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,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황 시장은 A씨가 일방적인 음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